예, 안녕하십니까? 김만권입니다. 예,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참여사회연구소 소장으로 있고요. 오늘 여러분께서 주신 질문에 답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또 다른 질문을 주시면 이후에 같이 한번 한국 사회가 미래에 나갈 길을 갖다 같이 한번 모색해 보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아카데미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더 기쁜 일은 뭐냐라고 하면 제가 항상 늘 존경해왔던 윤홍식 교수님과 함께 이 이야기를 할수 있어서 너무 좋은 자리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저녁 7시 반에 이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무거운 이야기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필요한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가 꼭 나누어야 될 이야기고요. 하지만 그걸 너무 무겁지 않게 즐겁게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다라고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이야기로 오늘 강의 저 대답을 시작할까 많이 생각해 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팬데믹 상황에서 너무 지치고 힘드실 거라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그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많이 지치고 이제는 그게 뭐 너무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될 대로 되라라는 이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심정에 이르게 되는 뭐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답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떠올려 봤던 작품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알베르 까미의 페스트라는 작품입니다. 이 페스트라는 작품에 보면 알베르 까미가 이제 그 병독을 옮기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병독을 옮기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한순간 방심해서 자기의 입김을 다른 타자들에게 내뿜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병독을 옮긴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병독을 옮기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는 사람. 예, 그리고 그 해이해지지 않는 마음으로 항상 타자를 보살피는 사람이 바로 병독을 옮기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항상 조금은 정말 그 마음이 저도 해이해지거든요. 하지만 그걸 좀 넘어서 저희들이 계속 이 상황을 잘 같이 넘어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미는요, 여기서 또 이렇게 해이해지지 않는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그 자리에서 할 바를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위기의 시대에, 패스트 시대의 영웅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오늘 여기에 많이 모여주신 100여 분 넘는 분들이 여기 이제 와 계신 걸 알고 있는데요. 이 모든 분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진정한 영웅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영웅이십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자기 일을 묵묵히 해 나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팬데믹으로 인해 더 많이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에게 주어졌던 첫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치 철학자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에 주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팬데믹 시대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문제는 뭐냐? 저희들은 그 사람들이 고통받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상황이 사실은 거리두기의 상황이죠. 거리두기의 상황이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가 어렵고 접근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 더 도와주기가 어렵고 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과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원래 팬데믹 이전에도 사실은 사회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더 많이 고통받는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걸 좀 직관적으로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통계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철학자들 통계를 잘안 쓰는데요. 제가 가끔씩 통계를 씁니다. 그리고 많은 통계들을 이제 저 다음에 강연하실 윤홍식 교수님께서 훨씬 정확하고 흥미로운 통계를 많이 보여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통계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통계를 보면 2020년, 그러니까 2분기, 그러니까 4월부터 6월이겠죠. 그러니까 팬데믹이 발생하고 처음으로 다가왔던 그 분기에 상위 20% 가구 소득이 2019년 대비 4.4% 줄어든 사이에 하위 20%의 소득은 17.2%가 급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 보면 상위 4.4%, 하위 20%가 17.2%인 거 이걸 보면
훨씬 소득이 낮은 계층이 팬데믹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3분기에 들어가 보면 고소득자들 소득은 2019년 수준으로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팬데믹 상황에서도 회복력이 있었던 거예요. 고소득자들은. 그런데 저소득층은 여전히 마이너스 9.8%에 머물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100만 원, 150만 원 벌고 있는데 거기서 10% 정도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큰 타격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위기 상황 속에서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특히 최근에 우리들 눈에 많이 보이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라고 하면 소규모 자영업자들입니다. 이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게 조금 더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지금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팬데믹 때문에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열심히 일을 해라. 열심히 일을 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열심히 일하고 싶어요. 그런데 일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팬데믹 상황에서 기업들이 자신들이 위기다라고 느꼈을 때 가장 먼저 이제 자기 비용을 줄이고 회사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식이 뭐냐라고 하면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해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고용하는 사람들을 해고할 때 가장 해고하기 쉬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일용직, 비정규직에 있는 그런 사회적으로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더 나가서 사회 곳곳에 있는 약자들이라고 있는데요. 이 사회 곳곳에 있는 약자들은 사실은 아이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노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여러 아동센터가 문을 닫고 그리고 노인복지센터 같은 곳이 문을 닫으면서 실제 돌봄이나 그러니까 아동 돌봄이나 노인 돌봄이 필요한 그런 분들이 제자리를 차지하고 그 적절한 보호의 수준, 과거에 봤던 보호의 수준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그 조건을 하나 요약해보라라고 한다면 바로 모이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접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언택트의 조건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손을 내민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손을 내밀고 손을 마주잡음으로써 서로 연대를 만들고 서로 돕고 그리고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하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공공의 장소에서 심지어 만나도 이렇게 주먹을 마주치고 살짝 마주치고 헤어진다거나 아니면 공공의 장소에서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지 못하고 손을 잡지 못하는 이 언택트의 상황이라는 것들이 사실 우리의 연대를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장애물이 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서양에서는 이미 이 마스크가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해서 논쟁이 벌어졌을 정도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로 손을 마주잡지 못하고 있고 서로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엄청나게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 팬데믹 상황이 빨리 끝나야 사실은 내년 중반 정도로 이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올해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 중반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삶을 유지하는 방식이 계속 지속된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이게 잠시 이렇게 살아갈 거야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런 생활 방식이 계속 익숙해지고 이런 생활 방식이 계속 젖어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타자들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거의 손을 잡지 못하고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우리가 연대하는 방법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으면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서는 이제 연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대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팬데믹 시대에 민주주의가 만든 위기는 뭐냐라고 하면 바로 서로 만질 수 없는 시대에 서로 손잡을 수 없는 시대에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그런데 이 연대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연대할 때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 사회적 약자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게 된 사람들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게 팬데믹 상황에서 언택트 상황이라는 건 우리가 사람들을 볼 수 없다라는 조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회적 약자들은 시선, 이게 소위 말해 우리 시선에 밖에 놓이게 되면 권리를 자연스럽게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가시성 안에 들어와 있어야 우리가 보이는 그 범위 안에 들어와 있어야 우리가 자꾸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이 우리의 시선 바깥으로 나간다는 건 상당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선 밖에 나갈 때 그분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고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될 때 그분들은 권리를 상실하게 되거든요.
평범한 우리들이 생각해보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라고 하면요. 팬데믹으로 인해 더 배제되고 있는 사람들, 보이지 않게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이게 만들 것이냐가 지금 현재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주제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제 그 팬데믹이 저희 팬데믹 상황에서 저희들한테 가장 가시적으로 들어왔던 직종이 어디냐라고 하면 플랫폼 노동이었어요. 사실 이 플랫폼 노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앱을 열면 배달이 뭐 민족이니 뭐니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런 것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주문자와 그리고 그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연결시켜주는 이제 일종의 그 앱이 노동 중개인 노릇을 하는 이제 그런 앱들이 있습니다. 그런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유의 플랫폼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우리가 이게 팬데믹 이후에 많은 배달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여러분들 정말 과로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너무 많은 업무량에 시달려서 작년에는 1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작년에 거의 15명 이상이 과로로 이제 이 분야에서 사망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통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플랫폼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공유 경제라는 이름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경제라는 이름으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연결시켜주고 난 다음에 거기서 수수료를 받아 취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여러분 기술의 발전이 일어나서 저희들이 아날로그 기술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술로 이제 플랫폼으로 많은 사회적 경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환 자체에 담겨있는 중요한 기술의 전환 자체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디지털 기술이 그 기술 속성상 소수에게만 집중적으로 분배하는 그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여러분 뭐 이렇게 우리가 배달 앱을 쓰게 되죠. 그러면 배달 앱을 우리가 많이 쓰는 건 뭐냐라고 하면 많이 연결된 음식점이 많이 연결되고 사용자가 많이 연결될수록 우리가 그 앱을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네트워크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앱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 앱을 유지하는 사람에게 많은 이윤들이 돌아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그 이윤이 돌아가느냐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그 앱에서 배달하시거나 이러는 분들 뭐 우리가 뭐 그거 그 사람들이 한 달에 뭐 몇천만 원을 번다든 이상한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왔는데요.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그만큼 벌려면 하루에 15시간, 16시간 그렇게 일을 해야 어느 정도 뭐 거기서 나오는 비슷한 소득이라도 이제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실제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쿠팡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 쿠팡이 지금 현재 참 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곧 쿠팡이 미국의 나스닥 이제 시장에 상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한국에 뭐 이제 아마존이 온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사실 여기에 투자 가치가 있다고 해서 난리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각광받고 있는 이 쿠팡이 공유 경제를 표방하는 플랫폼 경제인 이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된다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안에 현실을 들여다보면 쿠팡 노동자의 단 2.7%만 정규직 노동자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95% 이상의 노동자들이 이제 기간제 계약제거나 거의 70% 이르는 노동자들이 그냥 일용직입니다. 일용직.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용직이나 기간제 계약제로 그렇게 일을 하게 되면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전통적인 직장에서 받던 제공하던 사회보험의 혜택을 전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그런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라는 말은 뭐냐라고 하면 노동상권을 사실은 발휘할 수 없다라는 의미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사실은 디지털 기술로 옮겨가는 속도가 엄청 높아졌는데요. 이 팬데믹 상황 때문에 높아졌는데 이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 노동의 방식, 자본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이
지금 현재 플랫폼 자본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자본과는 달리 생산 수단이라는 걸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우버가 세계에서 제일 큰 택시 회사인데 우버에는 단 한 대의 택시도 없습니다. 우버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에어비앤비가 가장 큰 숙박업체인데 에어비앤비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단 한 채도 없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큰 미디어 회사, 우리 지금 뭐 가지를 못하니까 맨날 페이스북 하고 있죠. 20억 넘는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다는데 페이스북에는, 페이스북이 세계에서 제일 큰 미디어 회사인데 기사를 만드는, 기사를 쓰는 기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그 안에는 생산수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공유 플랫폼들이 생산수단 자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배달이라 그런다면 배달을 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오토바이 차량이죠. 그걸 누가 가지고 와야 돼요? 옛날에는 기업이 줬는데 지금은 노동자가 직접 그걸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노동자가 그걸 직접 가지고 온다는 말은 그 생산수단의 관리 유지 비용도 노동자들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알고 보면 과거에는 자본이 되던 비용들이 노동자들한테 고스란히 전가된 구조고요. 더 나아가서 과거에는 그렇게 기업이 사람들을 고용하면 그 사람에게 사회보험도 주고 노동조합의 결성권도 주고 그래서 노동3권을 움직이겠는데 이 모든 사람들을 독립사업자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라고 하면요. 플랫폼에서 일하는 사람은 실제로 노동자인데 신분은 전부 다 독립사업자로서 사장님이에요. 이게 법적으로는 사장님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거기에 필요한 뭐 자동차 유지에 대한 보험, 뭐 그리고 더 나가서 자기의 안전을 위한 보험, 이 모든 보험의 보호수단을 자기가 스스로 직접 대야 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자기가 사장님이라 노동3권을 쓸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뭐 현실이라서요. 팬데믹이 보여주고 있는 플랫폼 노동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팬데믹 이전에 뭐 우리가 기술의 발전이 가장 우리한테 명확하게 보였던 게 AI를 장착한 로봇의 발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AI를 장착한 로봇들이 제조업 산업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람들의 이제 일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팬데믹 시대에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아, 사람이 일을 대체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옛날에는 주문을 사람이 받는데 지금은 키오스크라고 하는 로봇이 받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다 일자리 대체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아까 쿠팡 예를 들었는데 그런 플랫폼 경제 속에 들어가면 기술의 발전이 어떻게 쓰이느냐라고 하면 인간을 기계처럼 일하도록 만드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시간당 인간이 일하는 페이스를 적합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계속 시간당 체크해요. 얼마나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 조금이라도 시간당 일하는 속도가 떨어지면 그 사람을 불러다가 질책을 하는 그런 구조가 이어지고 있고요. 실제 이게 쿠팡이나 다양한 그런 기업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럼 뭐냐? 기술의 발전이 과거에서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 일자리를 대체했다면 지금 플랫폼에서는 기술의 발전이 인간을 기계처럼 일하게 만드는데 일정하게 일하게 만드는데 그렇게 이제 쓰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에 대해서 사회적 논쟁이 막 나오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이 분야에 대해서 적절한 보호 대책이 제대로 세워진 건 없습니다. 다만 과로하지 않게 하고 지금 뭐 이런 분류 작업자들을 뭐 제공해주고 뭐 그런 진짜 당연히 그냥 해야 될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만 나오고 있을 뿐이지 적절한 정책이나 사회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세워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맞서서 지금 제안되고 있는 것들이 뭐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든지 그런 아이디어가 있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영역, 우리가 이제 이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경험하게 되는 게 돌봄 노동의 가치가 얼마나 훌륭한가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저도 집에서요, 지금 애기를 보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졌는데, 애를 보고 나면 일하러 나가고 싶어져요. 그만큼 이게 돌봄 노동이라는 것들이 저희들한테 주는 에너지 소비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들을 갖다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팬데믹 상황에서 돌봄의 가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그 돌봄에서 오는 상당한 많은 문제들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돌봄의 가치들을 우리가 어떻게 재평가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은 결국 제도적으로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표현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새로운 분배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중에 참여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기본소득이랑 조금 다른 건데요. 기본소득은 노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어떤 일정한 소득을 주는 제도라고 한다면 참여소득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참여를 기준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돌봄이라든지 사회적 봉사라든지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하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그분들에게 소득을 주는 어떤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현재 우리가 논의할 만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게 있다, 이걸 하자라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재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하나 제공하는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참여소득이라는 걸 한번 제안해봤습니다. 사실 참여소득 역사는 한 30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새로운 분배틀을 이야기할 때 이런 돌봄 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해야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아, 정말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능력주의를 너무 신봉하세요. 능력주의를 정말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능력주의는 아주 특이하고 기이하게도 노력주의로 변신해 있거든요. 능력주의가. 사실 근데 능력과 노력이 되게 다른 거예요. 옛말에도 있죠. 재주 좋은 녀석, 뭐 이렇게 노력하는 놈 못 넘어선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들 자체가 뭘 말하느냐, 능력과 노력이 되게 다른 거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 사회의 능력주의는요, 노력한 사람이 얻는 재능처럼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뭐 그런 것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하나 아이디어처럼 딱 굳어져 있기 때문에 여간해서 여러분들을 설득하기가 정말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시작할 때 능력주의가 지금 한국사회에서 노력주의로 변신했기 때문에 능력주의의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많은 사람은 그냥 능력주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출세하는 체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능력주의는 뭐냐라고 하면 알고 보면 능력주의라는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어떤 시험을 치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까지 쓰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공정성 문제와 지금 맞물려 있어요. 그러면 제일 공정한 선발 제도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시험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도 주관식이나 뭐 논술 시험 이런 거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1, 2, 3, 4번에서 고르는 게 제일 객관적인 시험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떤 뜻이냐라고 하면요. 무언가 진입하고 그걸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되게 제한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제한적이라는 뜻 자체가 저는 지금 현재 한국 사회의 계층 문제와 맞물려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중산층에 속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중산층이십니까? 실제 중산층에 속하시는 분들한테. 그런데 중산층에 속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답했느냐? 79.1%가 나는 중산층이 아닙니다라고 답했어요. 중산층인데 자기가 중산층이 아니라고 답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의 중산층 기준을 물었어요.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 기준을 물었더니 사실은 알고 봤더니 그게 중산층이 아니었어요. 왜? 상위 20%에 해당하는 기준을 가져야 사람들은 중산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건 중산층이 아니죠. 그건 상류층이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걸 중산층이라고 생각해요. 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느냐? 거기가 과거에 중산층은 안정된 삶을 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된 삶을 뜻하는 게 중산층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면 지금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상위 20%. 우리가 2대8 사회라고 하죠. 능력 있는 사람과 능력 없는 사람들의 사회의 집부가 2대8 사회인 거예요.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이와 능력을 증명할 수 없는 팔이 갈려져 있는 사회. 그래서 그 사이에 아주 강력한 장벽 하나가 들어서 있는 거죠. 그러면 뭐냐? 이제 이에 들어가야 중산층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아주 새로운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요. 과거 우리가 결핍의 시대를 살았거든요. 1980년대 이전까지 우리가 결핍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나눌 것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시대. 그런데 존 케네스 갈브레이스라는 유명한 학자가 1950년대, 60년대에 이제 뭐라고 어떤 풍요한 사회라는 작품을 쓰거든요. 근데 서구의 몇몇 국가들은 이미 나눌 것이 너무 많은 사회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너무 막.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경제적 기준이 결핍의 시대의 기준을 쓰고 있는데 이제 풍요의 기준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980년대 이후에 변화온 세계, 특히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 규모가 10위, 뭐 11위, 뭐 12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풍요한 사회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죠. 나눌 것이 충분한 사회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그 풍요한 사회에서 중산층은 내가 가난해질까 봐 겁을 먹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결핍의 시대의 중산층은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풍요의 시대의 중산층은 불안하죠. 왜일까요? 그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준 때문이에요.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능력주의 때문이에요. 20%의 능력을 증명해야 중산층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20%의 능력을 증명해야. 그래서 이게 계층 문제와도 제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이 노동 중심적 사고, 노력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만 자격이 있다라는 게 확고하게 박혀 있는 이런 사회. 그리고 일하는 일을 하게 되면 일을 하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믿는 사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워킹 푸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일하지만 가난하다. 그런데 그 용어를 쓰면서도 일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철저하게 믿는 모순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노동 윤리 때문이에요. 노동 일하는 사람만이 오로지 자격이다. 그런데 이건 복지 문제도 윤홍식 교수님께서 계속 강조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복지 사회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복지 사회로 가는데도 장애물이 돼요. 왜냐? 복지라는 게 일하지 않는 사람보다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하는 사람보다 결코 좋은 복지를 줄 수 없어요. 그러면 뭐냐? 복지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지의 질이. 그래서 결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보다 일하는 사람,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좋은 혜택을 주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복지 사회에서의 복지 질 자체가 높아지는데 인식 자체가 상당한 장애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주의 지배가 사실은 우리한테 그다지 좋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능력주의를 지금 공정을 외치는 사람 그 부류들을 보면 여러분 지난 우리가 뭐 조국 사태나 이런 걸 돌이켜볼 때 여기서 공정성을 외치면서 뛰쳐나왔던 그룹들을 학생들을 학생 집단을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 나왔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데서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거기에 속하는 오히려 상위 20%에서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에서도 문제가 제기돼요.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능력주의는 어떤 거냐라고 하면요. 사실은 특권 계층을 만들고 있는 장벽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걸 넘어설 수 없다. 그러니까 인천공항 같은 데서 청소노동자들, 공항노동자들 이런 분들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주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정규직이 특권이기 때문에. 정규직이 능력을 증명해야 들어올 수 있는 특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글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사실 자체가 뭐라고 뭘 보여주느냐. 능력주의가 새로운 신분 장벽이 되었다. 계층 장벽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런 사례를 통해서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분들이 능력주의야말로 뭔가를 물려주고 물려받는 것을 갖다가 깨뜨리는 수단이라고 많이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게 가장 잘못된 발상입니다. 왜냐? 지금의 부자들은 돈만 물려주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교양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와 온갖 걸 다 물려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같은 노력, 같은 능력을 가진 친구라면 부모의 경제적 백그라운드가 좋은 친구와 그렇지 못한 친구 사이에서 얼마나 그 능력을 지속할, 그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속시킬 수 있는 기간의 차이가 있겠죠. 만약에 취업 준비를 한다. 같은 능력으로 3년을 준비할 수 있는 친구와 6개월을 준비할 수 있는 친구가 같은 곳에 도달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그럼 뭐냐? 지금은 사실은 능력도 세습되고 있는 겁니다. 능력도 물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지금 가장 더 강력한 자원은 뭐냐라고 하면요. 실제는 이제는 돈이 아니에요. 뭐냐?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아주 부잣집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가용한 모든 자원을 다 쏟아부어요.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쏟아붓기 시작하죠. 유치원 이전부터 쏟아붓기 시작하죠. 그래서 4살, 6살 이런 애들이 막 영어 공부하고 막 그러죠. 지금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저도 아기를 키웁니다. 저도 5살짜리, 이제 올해 6살짜리 된 아기가 있는데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6살이 되면 영어 쓰기를 시작해야 된대요. 네. 이게 능력주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능력주의 세계예요. 네. 그런데 이게 능력이 세습이 안 된다고요? 이게 능력이 세습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착각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은 연구들, 이제 많은 책들이 나왔습니다. 능력주의에 관련해서. 여러분, 최근에 아주 유명한 책들, 마이클 샌델의 이제 공정하다는 착각. 그리고 이제 대니얼 마코비치. 마이클 샌델이 하버드라면 대니얼 마코비치는 예일대 법대 교수님이죠. 예일대 법대 교수님 이분이 엘리트 세습. 그러니까 원 제목은 능력주의, 능력주의의 함정이라는 책이에요. 능력주의의 함정이라는 책인데 여기서
사실은 신분 세 숫자를 타파했던 능력주의가 이제는 오히려 계층과 신분을 고착화시키는 장벽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장벽으로 전락했다. 이제 더 이상 능력주의 자체가 그 기능을 상실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알고 보면 능력주의가 불평등을 해결하는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원인이다라고 하는 게 최근의 연구 결과들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능력주의가 오히려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장벽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은 좌절하세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 여론조사, 인식조사 이런 걸 해보면요. 능력과 노력에 따라 소득의 분배 차이를 크게 해야 된다에 우리나라 사람들 67% 정도가 동의하고 있어요. 그러지 이거 소득과 능력과 노력에 따라 이 분배하는 거에 차이를 줄여야 된다는 분들이 27%밖에 안 계세요. 그러면 4명 중 1명밖에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3명 중 2명이 동의를 한다는 거 얼마나 큰 숫자냐? 헌법도 바꿀 수 있어요. 그만큼 많은 다수들이 이 아이디어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다가오지가 않은.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현실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중산층이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물어보세요. 이야기를. 내가 중산층이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중산층인데 내가 미래에 빈곤이나 가난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는가라고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그것이 중산층인데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은 진짜 전통적인 중산층에서 건전하신 분이에요. 대부분 다 그것이 내가 미래에 불안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중산층이라고 답을 하지 않으세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넘어설 것이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통적인 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바로 이제 연대라는 가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손을 마주 잡아야 된다라는 이런 가치들이 있는데 그러면 단지 손을 마주 잡는다고 이 일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닙니다. 이 연대를 표현할 우리 연대의 표현이 제도적으로 표현이 돼야 되죠. 그런 새로운 분배라든지 새로운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눔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이 표현 자체는 다양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통적인 복지국가를 강화시킨다라고 한다면 윤홍식 교수님께서는 복지국가를 일단 강화시키는 게 훨씬 더 좋은 해결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사회보험 중에서 고용보험을 갖다가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확대시켜서 우리의 연대를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본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기초자산이라든지 참여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그 사람의 노동 여부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시민이라는 자격으로 분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럼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자격으로 분배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속해 있다라는 집단의식을 느낄 수, 소속감을 느끼게 만들어주는데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상시적 제도로 쓸 것인가, 임시적 제도로 쓸 것인가는 사실은 정치적 결정이고요. 그리고 이런 제도를 어떻게 표현을,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가 바로 정치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대를 만드는데, 특히 지금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손을 잡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더더욱이나 정치의 역할이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이 처음 나왔을 때 그것이 사실은 모든 사람이 우리의 보호의 대상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우리가 같은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연대감을 심어줬기 때문에 훨씬 더 그것이 중요한 제도였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기본소득이 옳다, 기초자산이 옳다, 참여소득이 옳다, 전국민 고용보험이 옳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서로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보호망을 강화시키든지 짓든지 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